안녕하십니까. 저는 충암고 경성대 졸업한 박수종이라고 합니다. 드래프트 날 좀 많이 아팠습니다. 이 마음이.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 팀도 연락이 없더라고요. 부산에서 짐을 딱 싸고 서울 가는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었는데 비행기 타러 가기 한 1시간 반 전에 코치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테스트가 잡혔으니 짐을 풀고 운동을 해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여기 테스트를 보게 됐습니다. 각오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는 진짜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하고요.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제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이 야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게 되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간절하게 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좋은 어깨와 빠른 발과 컨택 파워 다 갖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삼진을 잘 먹지 않고요. 멀리 칠 수도 있으면서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자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한데 저희 팀에서 이정우 선수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.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준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면이 좀 좋은 것 같고 수비할 때도 좀 긴장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. 좀 더 적극적인 플레이랑 빠른 판단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두산의 곽빈 선수랑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이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잘 던졌고 빈이랑은 좀 어렸을 때부터도 친했기 때문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서 프로에서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. 롤모델은 김혜성 선수입니다. 너무 열심히 하고 인성도 좋으셔가지고 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. 일단 대학교 뭐 아마추어와 다르게 좀 더 체계적이게 훈련을 하고 저의 부족한 점, 뭐 좋은 점을 알고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2022 목표는 제가 이 팀에 왜 있는지, 어떻게 필요한 선수인지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 중심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. 180입니다. 84입니다. 275입니다. A형입니다. 서울입니다. 빼어나게 좋은 것들을 심어서 좋은 열매가 되어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라 그런 뜻입니다. 별명은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웰시콕이 있습니다. 아, 제가 좀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. 네. 취미는 전 기타 치기 있습니다. 아, 이제 밴드는 제가 먼저 찬혁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찬혁이가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해가지고 저는 원래 약간 좀 꿈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고척에서 이 콘서트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항상 했었는데 찬혁이가 피아노를 친다고 하고 정인이도 드럼을 자기가 한다 해서 만약에 저희가 야구를 잘하게 된다면 한번 고척에서 그런 콘서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캠핑입니다. 검정색 좋아합니다. 삼겹살 좋아합니다. 과일 복숭아 좋아합니다. 포카리 스웨트? 광안대교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그 바다를 보면 진짜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. 일단 밝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단점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. 저는 인싸라고 생각합니다. ENFP입니다. 잠버릇은 코를 걸고 좀 이렇게 뒤척거리는 것 같아요. 일단 시합 전날이나 뭐 운동이 있으면 그 전날 최대한 일찍 잠을 자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려고 하고 아침에 오면 폼롤러로 항상 풀어주고 스트레칭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부다페스트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일단 그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보고 싶습니다. 아빠, 엄마, 누나랑 가족여행 겸으로 가겠습니다.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 좋아합니다. 이문세 가수님하고 장범준 이렇게 좋아합니다. 항상 다 달라가지고 딱히 애창곡이라 할 그거는 최근에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라는 노래입니다. 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도 됩니까?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겠습니다. 누가 했는데? 아, 네가 있어? 아 그럼 바꾸겠습니다. 아 근데 하이라이트만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어디에 있나요?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자입니다. 일단 키움 히어로즈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키움 히어로즈만 아직 통합 우승이 없다고 하는데 그 우승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